지구상의 수많은 동물들은 각자의 고유한 방식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미는 수지 페로몬을 활용해 먹이까지 가는 길을 효율적으로 동료들에게 알려주고, 코끼리 코 물고기는 원하는 짝을 찾기 위해 전기신호를 발생시킵니다. 고래들은 소리로서 다른 고래 무리에게 자신의 위치 주변의 지형과 먹이, 그리고 적의 위치를 알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동물들은 대체 누구에게 이런 의사소통의 방법을 배우는 것일까요? 그 힌트를 꿀발의 춤에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클리 쿠키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과학 쿠키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물들은 나름의 고유한 방식으로 위치를 알리고, 포식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세우거나 먹이를 더욱 쉽게 찾기 위한 방법을 공유하는 등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합니다. 오늘 알아볼 꿀벌도 동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대표적인 곤충으로 알려져 있죠. 꿀벌들이 꿀을 채취하러 날아가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면, 둥지로부터 떠난 꿀벌들은 거의 직선 방향으로 꽃으로 날아갔다가 포물선을 그리며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건 좀 이상합니다. 마치 꿀벌들이 둥지를 나서는 순간부터 꽃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 같이 일직선상으로 날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 점인데요. 둥지로부터 꽃이 가깝다면 별로 이상하지 않지만, 약 1km 정도 이상 떨어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위치로도 이 꿀벌은 직선으로 한 번에 날아갑니다. 대체 꿀벌들은 어디에 꿀이 있는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팔자춤이라고 부르는 꿀벌들의 아주 독특한 춤에 있습니다. 위클리 쿠키. 몸을 부르르 떠는 듯한 이 춤에는 사실 세 가지의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팔자춤을 추는 방향은 먹이의 방향을 나타내고, 팔자춤을 얼만큼 오랫동안 추는지는 먹이까지의 거리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이 팔자춤을 북쪽 방향으로 약 1초 정도 유지했다면 북쪽 약 1km 지점에 먹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팔자춤을 꿀벌이 얼마나 빠르게 반복적으로 시행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맛있고 좋은 먹이였는지를 알려주죠. 꿀벌들이 이처럼 서로에게 좋은 꿀의 위치와 방향을 알려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데, 사실 이에 관한 지식은 곤충학자들에 의해서 1950년대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졌는데요. 2023년 3월 유명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게재된 꿀벌의 행동에 관한 연구 내용에 따르면, 이 오랫동안 사회를 이루던 꿀벌들이 새로 태어난 꿀벌들에게 어떻게 하면 먹이의 정보를 알리는 이 팔자춤을 틀리지 않고 정교하게 추는지를 전수해 준다는 것입니다. 논문의 교신 저자인 UC 샌디에이고 생명과학과 제임스 니어에 따르면, 우리는 꿀벌이 뛰어난 사회적 동물임에 주목했으며 이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을 고안했다 라고 밝혔는데요. 연구팀이 설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새로 태어난 꿀벌들로만 이루어진 군체를 만들고, 오랫동안 사회를 이루던 꿀벌들의 군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과 비교하기 위한 두 꿀벌들이 혼합된 군체를 만들어 각각이 만드는 둥지 내에서의 이 팔자춤을 관찰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예상대로 오랫동안 사회를 이루던 꿀벌들은 자신들이 늘 하던 대로 팔자춤을 정교하게 잘 추면서 군체 집단에게 먹이의 정보를 잘 전달했습니다. 반면 새로 태어난 꿀벌들은 먹이 위치를 알리는 팔자춤의 각도에 다소 오차가 발생했던 것인데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팔자춤을 바로잡았지만, 교정하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연령대가 혼합된 군체의 결과였습니다. 이 군체를 구성하는 새로 태어난 꿀벌들은 앞서 실험에서 나타났던 어리숙한 결과와는 다르게 오랫동안 사회를 이루던 꿀벌들과 별 차이 없이 정교하게 팔자춤으로 먹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클리 쿠키. 윗세대의 꿀벌들이 아랫세대의 꿀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교한 팔자춤을 출 수 있는지를 학습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흥미롭습니다. 아랫세대의 꿀벌들이 윗세대의 꿀벌들의 춤을 보고 배우기라도 하는 것일까요? 물론 젊은 꿀벌들만 있는 군체에서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팔자춤이 점점 정교해지고 정확해지는 결과를 만들었지만, 이 팔자춤이 가리키는 먹이 방향 정보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진 반면, 거리를 나타내는 팔자춤의 지속시간이 계속 어긋나는 점은 이 오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스스로 교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지속시간에 관한 팔자춤 노하우는 오랫동안 사회를 이루던 꿀벌들의 가르침 없이는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디어와 그의 연구팀은 다음 단계로서 새로 태어난 꿀벌들이 가지고 있는 팔자춤 지속시간의 오류,
즉 거리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팔차춤이 다음 세대로 전해질 수 있는지에 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동물사회, 특히 꿀벌들에게서 나타나는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계승된 생존을 위한 가르침이 어떻게 이들을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만들었는지, 또는 변화에 어떻게 민감하고 빠르게 순응하는지에 관한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위클리 쿠키. 나이 들고 경험 많은 꿀벌에게서 생존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젊은 벌들이라니. 이들을 보니 노마지지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늙은 말을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연찮게 경험해 본 적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겪곤 하는데요.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겠다면 이미 그 길을 걸어갔던 선배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살기 위한 지름길임을 자연을 통해 배워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다 더욱 자세한 연구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남겨둔 참고 문헌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댓글을 남겨주세요. 가장 인상 깊은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 BBC 사이언스 코리아 5월호 한부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업로드된 영상의 발빠른 시청은 과학 쿠키 채널 활동을 지속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과학 쿠키 채널 콘텐츠를 시청하러 와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며,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